인사 발언 진행하겠습니다. 가재업구 시의원 김희준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시지 못하셨지만 시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철 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교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한 부분에서 신상 발언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2월 16일 저희 의회 사무과 속기 기록 내용을 보시면 이 라이센스가 어떤 취지에서 예산으로 2012회에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월 16일 2012 의회 사무과 속기록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9월 15일 저희 2012 의회 주례회의에서는 이 12월 예산에 올라왔었던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사용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의회 사무과에서 소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원안 가격이 있었습니다. 과연 12월이 돼서인 지금 과연 이 예산의 쓰임새가 어떠한 용도였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오명적인 판단으로 저를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정말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본의원은 2020년 12월 17일 그 의원님들 간의 개수조정 간의 많은 문제들이 2000시청 광장에 대한 예산과 2000시 의회 방송통신 장비에 대한 현안에 대한 문제로 의원님 내가의 마찰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안에 대한 어떤 전개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. 하지만 그 이후 공개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대려 이 사안에 대한 눈덩이는 이 사안의 문제에 개여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눈덩이의 크기를 더 키우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한 현명한 조치, 저는 2000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이 지금 현재 우리 2000 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힘든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. 지금 이 힘든 여건 속에 시민의 아픔을 감싸지는 못하고 2000 시의회 자체 내에서의 이런 현안적인 문제들로 아픔을 드리는 상황조차에 대한 그 기회를 최대한 자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본위원회의 어떤 취지가 강하게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윤리특위가 진행되었고 윤리특위 당시 2월 22일 윤리특위 당시 반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. 반론의 기회상에서도 이규하 의원님과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. 답변드린 속기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연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 연람을 하셔서 어떤 질의의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외 그리고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. 잊지도 않은 일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사과드릴 수 없다. 그리고 저는 2000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많은 준비를 거쳐 시민들께 이 사안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신상 발언을 마치고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00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